얼마나 차이가 날까 진짜. 뭐한 10억이다 하면은 사실 지금 뭐 실거주 하게 되면 한돈 10억 갖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면, 사실 이게 전매 제한된다 풀린다 뭐 계약금 한10%한 1, 2억 정도 내고 그냥 중도금 밀고 전세금 받아가지고 하니까 완전 뭐한 1, 2억이냐 10억이냐 이 정도 차이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거의 절반 이상은 이제 그 분양대금에, 뭐그 정도는 이제 내가 자금을 마련해서 납부를 하셔야 되니까, 뭐 5, 6억은 지금 그 직접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이제 난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뭐 이런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을까? 한번 제가 찾아봤던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으로 내놨는데, 예를 들어 세금을 깎아주겠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좀 뭔가 이제 독려를 하는 사업들을 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라고 대책을 내놨는데 입법이 안된 거예요. 근데 이그 대책을 믿고 거래를 하고 세금을 신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 법원에서는 어쨌든 대책이 나온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걸로 봐서 가산세까지 매겼던 그래요? 그런 사례가 있죠. 네, 지금 그런 내용들이 아마 진지하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분양공고문 같은 게 나오면은 분명히 이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았다라는 뭐 얘기들이 못이 박혀져 있을 정도니까 분명히 인지를 했는데 어떤 기대를 하고 또는 예상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사실상 내집 마련 외적으로도 투자 시장에 봤을 때 그런 예상이라든지 예측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상황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 보니까 좀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예전에 그러면 가산금까지도 물었단 말이에요? 그게? 양도세 신고를 대책이 나온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봐서 양도세를 그 대책이 나온 내용대로 이제 신고를 한 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가산세까지 부과를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 네.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한 12,000 가구 정도 되는데, 이 12,000 가구에서 조합이 추산하는 거로 봤을 땐, 한, 그 실거주를, 뭐, 못할 수 있겠다는 게한 4,000, 한 40%? 그렇죠. 40%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한 6,000 가구 정도 안 된다. 한 5,000 가구 정도? 뭐, 그 정도가, 피해를 보는 거고. 그리고 4만 가구에서도, 둔촌주공은 굉장히 좀, 많은 곳들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지역별로 또 시간적으로 봤을 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큰 파급력이 없는데 둔촌주공만을 위한 그 혜택으로는 작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3대책 때 보게 되면은 13대책이 그 대책을 일명 둔촌주공 살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내용들 자체도 지금 둔촌주공 살리기 시즌2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것들이 뭐 공고문에도 있었고 변호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뭐 입법이 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오히려 그분 같은 경우는 뭐 가산금도 낼 정도로 가산세도 낼 정도의 그런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그 예상만 가지고 시장을 재단을 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국토교통부가 30년 된 노주택의 그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될까요? 그 절차가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재건축에만 있거든요. 근데 재건축의 아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초기 단계. 그래서 이게 안전진단을 통해서 여기가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인지를 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사를 하고 나서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에서야 이제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단계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초기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난 정부에서 사실 안전진단을 상당히 강화를 많이 하면서 이게 초기 재건축 진입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안전진단 신청한 뭐 단지 세곳 중에 두 곳은 떨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번에 그 이번 그 부동산 대책에서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좀 주요 쟁점이 되기는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전진단 절차 자체는 도시정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것들은 또그 하위 법령에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법 개정은 사실 지금 어려운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전진단의 기준 같은 것들을 많이 완화를 해서 네. 실제로 이제 안전진단 그 통과가 좀 쉽게끔 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목동이라던가 뭐 상계동 뭐 이런 곳들 이제 그 안전진단 통과 못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네. 속속 이제 그 재건축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탄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안전진단을 아예 없애는 거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실거주의무 폐지도 굉장히 법 개정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안전진단을 완전히 없앤다, 이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실 네. 수가 있고, 현재 이제 기준을 좀 조절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 자체를 조금 쉽게 통과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안전진단 신청하면 거의 통과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30년 넘은 네. 아파트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안전진단을 아예 없애는 것과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안전진단을 뭐 물론 이제 그 주민들이 돈을 비용 같은 것들을 모아서 또 안전진단 절차를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재건축 연한을 채웠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도움이라는 그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큰 도움은 되기는 네. 좀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네요. 뭐 안전진단 요즘에 통과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최근 그 재건축 사업 단지 같은 경우는 그 거주를 하시는 분들의 그 납부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사업성과 납부 능력 요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실거주 의무 폐지 안전진단 절차 요 부분에 대한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 활용.